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. 왔다는 눈이 오는 날 강서구청 뒤쪽 먹자 골목에 있는 숙도원을 찾아갑니다. 사전에 예약은 필수입니다. 생고기와 양념고기 전문점입니다. 숲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 저희도 이곳에 예약을 해서 찾았습니다. 아, 여기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나오네. 주문한 것이 그런데 굉장히 수반하는 시간이 늦었고 구석진 좌석은 좀 춥다는 감도 느껴집니다. 예, 직원들은 친절한데 그래도 음식이 조금 늦네요. 많이 먹으라고 그러나요? 지금부터 먹는 모습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맛있는 거는 여기 숙돈이라고 적혀 있네. 아니, 이게 조금 더 익어야 저 잘리는데 잘 안 잘리는 게 그것 때문에 잘 안 잘리긴 한데. 아, 내가 옛날에 그거 알잖아. 장어집에서 알바했고. 네? 장어집에서 알바했는데 사장님 같은 솜씨가 나왔다고. 사람들이 싫어하더라.
삼겹살, 양념 넣어. 그러니까. 그 오돌뼈 딱 딱딱하지 않냐고 내 이야기에서. 딱딱하지. 눈이 오는 날 이렇게 강서구청 목자골목 192 숙도원에서 생고기와 양념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 주변에서 아주 맛집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. 실제 먹으니 맛은 있습니다. 그런데 약간 서버가 늦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